지금 2016년 QT가 이제 누가 보금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월 했고, 지금 2월, 그리고 어 3월까지 이제 누가 보금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QT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음. 네. QT 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모 방송국에 그 영재 발굴단? 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를,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 프로 얘기를 저한테 해요.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영재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취재하고 방송을 출연시키다 보니까, 그 영특한 그 영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다 늦둥이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늦둥이는 좀 이렇게 약하고 또 부모가 다 이제 노령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영재들은 늦둥이라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 이제 봤더니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노산의 부모와 부모에게서 나온 그 정자는 얼마나 대단한 정자겠냐. <laughs> 어, 그러니까 슈퍼성자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건 그냥 우스갯 소리고, 어, 그 이제 영재, 그 뭐, 이런 또뭐 전문 기관이 있나 봐요.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해보니까, 누퉁이인데, 왜 누퉁이가 영재일까 봤더니, 어, 이 아이들은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나이가 많으니까, 막 젊을 때, 막 시간 없고 바쁠 때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대부분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가 영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버지, 아버지랑 같은 시간,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들이 영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던 그 영재 무슨 기간에 그 원장님도 자기 가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건 논문으로도 내, 될것 같다고. 제가 왜 갑자기 이 방송국 얘기를 하냐면, QT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일수록 영적인 영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학교에 상상 얘기하잖아요 큐티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끄집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그분하고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내가 약속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큐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2016년 마음속에 물론 큐티로 해오셨겠지만 띄엄띄엄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 그 영재 발굴단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내가 영적이 영재가 된다. 어,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올한 해는 내가 한번 영적인 어, 영재 발굴단에 한번 뽑혀버리라. 어, 그 마음으로 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누가 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함께 나눠 볼 텐데, 어, 누가 복음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의미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최초 활자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활자로 찍은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1882년에 3천부를 찍었습니다. 3천부를 찍었고 특징은 그 한글 옛날 표기법은 대두법이라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경외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글자 앞뒤를 이렇게 한 칸씩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딱 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원어 이렇게 성경 쓸때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너무 경외, 경외로운, 존경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못 쓰고 이제 대신 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혹은 또그 아도나이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을 이제 썼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도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닌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또 서기관들이 쓸 때도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자세를 고치고 다시 썼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쓸때그 대두법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뒤로 이렇게 한 자씩 띄워서 글씨 안에도 그 경외감을 표시했다라는 거고, 참, 어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 누가 복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 기독교에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이 누가 복음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어, 여러분, 어,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에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을 그냥 믿는 걸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사실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진짜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게 추상적이면 그 믿음성이 떨어지죠.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실 관계가 희미한 것을 믿는다라는 건 나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라는 건내 삶을 견인할 동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때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건 나는 그렇게 그냥 믿고 설득당할 수 있지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 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에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거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뭐 예수님 있는 걸 무슨 유령이나 귀신의 존재나 UFO를 믿는 것처럼 뭔가 있대. 그러나 뭐, 잘은 모르겠어. 만난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만나지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면 뭐 기분 좋을 때야 믿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끝까지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여야만 붙잡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 역사 가운데 없어질 위험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옛날 그 학자들은 그랬거든요. 종교는 사라질 거다. 특히나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 근데 안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를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이어져 같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실 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를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좋을 때야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요. 너 그거 믿으면 죽일 거야라고 하는데 나를 죽여 그래도 믿을 거야라고 할 때는 이게 진짜가 아니면 누가 그걸 믿고 살겠어요. 진짜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누가가 썼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이 저자가 주는 특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때 어떤 그 사건의 그 정확한 그 뭡니까 관계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뭐 검사, 과학자, 역사가, 의사 이런 건내 어 느낌상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음내 느낌이 당신은 임신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약 발라주고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게 진짜 어 어떤 질병인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어떤 그건 이 직종이 가지고 있는 묘한 특징이죠 뭐 검사도 그렇고 역사가도 그렇고 어제 자기 기분이나 어떤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뭔가를 진행하는 직종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어이 직종들과 함께 얘기하냐면 이 누가가 바로 역사가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이 누가복음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함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별함은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요.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시작부터 이렇게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처음부터 목격자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증인들이 전해 줬는데 그걸 음 그렇구나 다 받은 게 아니라 꼼꼼히 그 이루어진 사실 전해 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근원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걸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 보냈다라는 겁니다. 가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친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떤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왜 썼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함이라 당신이 알고 있는 걸 공교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시작했습니다. 편지죠. 누가복음은 그 공간 복음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서신서와는 따로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편지 같은 거예요. 그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런 소문들을 내가 수집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 살펴 조사해서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각하에게 씁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누가는 의사와 과학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사실들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왜 썼냐 누가복음을 왜 썼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뭘 했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읽고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군일군된 일꾼, 자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어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확정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걸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시된 증거들을 분석해야 돼요. 단서들을 추적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냥 믿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이 내용이 맞나? 믿을 만한 내용인가? 사실인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도 누가처럼 분석하고 추적하고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가 확증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이 대오빌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 집 편지를 받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쓴 거죠. 누가가 여러분 누구 누구에게 내가 어, 조사한 내용, 내용을 여러분에게 줍니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의 확고함에 이제 서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누가복음 읽은 거고 누가복음 큐티를 제대로 한 거죠. 읽고 나서 더 모호해졌어. 하, 더 의심이 생기는데? 이러면 이제 누가가 쓴 목적과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사진이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어, 누가 복음은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누가 복음만 쓴게 아니라 하나를 더 썼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뭐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학식 있는 성도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까 읽은 대로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놓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도의 인전 1장 1절에 보면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대오빌로는 이 대오빌로고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따로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다음에 뭘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쭉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여기 대해서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교부들이 뭐저 순교자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분들이 다 누가가 저자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어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봤을 때아 누가가 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안에는 누가 자신에 대한 사도행전 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과의 관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사도 바울도 자기 서신서 안에 누가에 대해서 딱세 부분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고로셔서 하고 여기서 이제 아, 누가가 의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여러 이제 사도 바울의 성교 여행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지켰어요? 누가 지켰어요? 누가가 지게였어요 그죠? 네. 재미가 없군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성교 팀이었다라는 것, 성교 동료, 동료였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나타나는 이제 누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 왜냐면 누가복음은 누가의 특징에 따라서 많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의사라는 명칭을 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안에는 어, 마태복음이나 혹은 마가복음에서 와는 달리 질병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아는 영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열병이나 뭐뭐 뭐 문둥병이나 이제 나병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 다른 보금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현대 의학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의사니까, 그 당시의 의사로서의 어떤 소견이나 그런 내용들을 어, 이렇게 다른 보금소보다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죠. 그리고 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를 보면 문체를 보면 어 저자가 높은 어떤 교육 수준을 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앞뒤가 맞게 어 그렇게 이제 쓰여져 쓰여진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요. 어, 다른 복음서나 사신서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죠. 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 명단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누가가 빠져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또 다른 단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9절인데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가른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 떨어졌는데 이제 피가 튀죠 그래서 그걸 피밭 이제 아겔다마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겔다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줘요. 피바치라는 뜻입니다, 아길다마가. 그니까 러 이건 뭐예요? 이제 그 유대 어 언어, 자기 언어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것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걸 누가 읽어요? 데오빌로라는 또, 또 다른 어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보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해주는. 그래서 누가 보면 라삐라는 표현보다 선생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게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받지 못해서 선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랍비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헬라식 표현이었던 거죠. 랍비는 유대 표현이잖아요. 바꾸어서 이렇게 쓰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배려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누가 보고 읽었을 때 친숙한 단어들로 바꾸어서 이렇게. 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방인인 그 특징이 누가복음 안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네, 이방인의 더 익숙한 단어들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로서의 누가를 우리가 좀 본다면 어, 누가는 자신의 들려준 이야기가 역사적 정확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태어날 당시에 통치 중에 로마 황제와 지방 총독을 언급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그 출생이 그냥 이렇게 무슨 미신이나 신화 가운데 뭐 있었던가? 원래 역사적으로 진짜 있던 사람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어떤 그 세부적인 뭡니까? 그런 근거와 그런 판단 기준들을 많이 이렇게 누가 보고만 해 어, 넣어 둡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 전도자 누가로서 어,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까 우리 바울 서신 얘기했잖아요. 바울 서신 안에 누가가 이제 세 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누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는 바울의 어, 친구이자, 그리고 전도 동, 동료. 였다고 이제 동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는 언제 바울을 만난 것일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나중에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그 표현 가운데 들어온 것일까? 성경에는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갈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트니다. 트는데 그때 바울과 그 동반자들을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누가? 항상 누구냐, 누구냐 물면 누가라고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그, 저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의심하지 말고 누가라고 말하라니까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잘 모르지만 아, 아마 그때부터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보면 어, 누가는 3차 여행 때 다시 바울과 합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왔다가 체포당하잖아요. 그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금된 상황에서도 같이 떠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같이 동행을 하는.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인데 누가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이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사도행전 끝나는 장면이 로마에 이제 잡혀서 이렇게 그죠? 그 뒤에는 나오지 않고 그 심리 과정에 있는 그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그 여행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남아 있었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걸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충실하고, 신실한 친구로서, 어, 누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 누가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어,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가는 이렇게 생생 내거나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죠? 누군지도 잘 어, 나타내지도 않고, 어, 그런,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더 바울이 힘들었을 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끌려갈 때, 그때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또 지지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를 유익하.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그러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지만 결국 바울의 끝까지 남아 있었던 가장 충 충실한 동료고 또 위로자였고 그죠? 지지자였고. 그뿐만이 아니죠. 함께 있는 기간 동안 누가는 묵묵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신의 치밀한 연구의 결과들을 글로 남겼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먼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정확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누가 복음을 그렇게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누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이한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재능, 의사라는 직업. 또 어떤 성격이 막 이렇게 괄괄하고 드러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기 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가지고 의사로서 바울을 또 옆에서 케어하고 또 자기가 어떤 문학적인 또 어떤 그 직업적인 꼼꼼함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쓰므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기고 또 복음 사역에 이렇게 일바지했잖아요. 이바지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특징이 다뭐 마이크 잡고 강단위에 올라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 당시에 누가,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처럼 예수님만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의 그 큐티가 여러분의 매일의 그 예수 그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저는 그 누가복음의 맥락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적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게 이렇게까지 성경에 들어갈 어떤 그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내가 이 지금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또뭐 바울이 뭐배 타고 크루즈여행 한 것도 아니잖아. 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그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한 묵상, 그죠? 조사하고, 파악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침마다 그렇게 읽고, 그걸 기록에 남긴다면, 그게 누가 가쓴 누가 복음이라면, 또 여러분이 쓴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는 글로 남기셔야 돼요. 큐티 책 읽고, 오디오 음성, 음성 서비스 듣고, 그냥, 음, 이러고 하면 안 되고, 글 남기세요. 큐티 책에다 쓰지 마시고 큐티 노트 하나 딱 마련해서 어, 여러분의 복음서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했던 그 내용들을 써서 남긴다면 혹시 알아요? 뭐 성경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뭐, 필사 성경, 그냥, 성경 그냥 옮겨 쓴 것도 뭐, 유사한, 뭐, 갑으로 넘기는데,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그, 큐티의 그, 내 예수님과의 흔적이고 발자국이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뭐, 열권씩 뭐, 이만큼 해가지고 있다면, 그거 후대에 참 어떤 믿음의 한 조상으로, 선조로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큐티 학교를 수료하셨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노트에다 따로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노트에다가 따로 하시길 바래요. 저도 예전에는 다 컴퓨터 쳤거든요. 그 컴퓨터 치는 게 이게 이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연초부터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쌓여져 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장 한장한장 뭐예요? 예수님과의 그 흔적이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루하루가 주님 만난 그 시간들이 쌓여져 가는 게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을 했더니 이만큼 공책한 글이 나왔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요. 뭐필 받았을 때는 일주일, 뭐 일주일 뭐 이주일 연속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은혜 떨어지면 뭐 2, 3일에 한번 하고 그서 일주일에 한번 하고 그래도 표안 나요. 그렇게 큐티 책에 컴퓨터에 쓰는 거는 많이 해도 표안 나고 적게 해도 표안 나고. 근데 노트의 한글은 쓴 만큼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어, 조금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 그래서 올해 저는 큐티 학교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필사 어, 성경이 아니라 큐티 성경을 남기자.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 손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옮겨 쓰고 느낌 쓰고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나 내가 주님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서를 기록하자. 그걸 이제 여러분이 누가 보금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작 연대를 한번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가라고 이제 추정되는 사진인데요. 여기 작게 보면 이제 누가라고 써 있어요. 어, 누가 보금은 언제 쓰여져 있을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사도바울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그 근거, 그 단서를 이제 볼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사도행전 끝에 이제 기록된 사건입니다.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당시 사도행전 끝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 기간인 거죠. 재판 올라가기 전까지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어떤 집에 이제 구금을 시키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었다. 사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그걸 볼때 그걸 볼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복음은 적어도 사도행전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 우리가 6주 후 그죠? 예수님 탄생 이후 61년, 62년에 기록되었다고 보면, 이제 누가 보고면 그 앞에 60년, 61년 경에 어,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 언제냐? 이때는 무슨 기간이냐? 이때가 이제, 어, 바울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가이사, 이제 로마 황제죠? 그렇게 신문 당하면서 심리하고 넘어가고 넘겨지고 하는 그 오랜 심리 과정, 그 기다리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렇게 그 시간들을 동행하면서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바울과 머무르면서 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만나는 성도들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증언들 아까 그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목격자들 그죠? 증인들의 이야기를 근원부터 차례대로 미루어 살폈다고 라 하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기간에 이제 미루어 살핀 이제 시간인 거죠. 자료를 조사하고 증은 증거들을 모으고. 참고로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 복음이 주후 55년 그 앞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이 써졌던 이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누구에게 썼냐? 수신자를 대놓고 말합니다. 데오빌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성도들이겠죠? 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그렇게, 그, 뭡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노출하진 않고, 대오빌로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그 당시 이제 교인들 교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이 보야 아시겠지만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존경하는 데오빌로 이런 말을 쓰는 걸 봐서 그것보다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실존하는 인물이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게더 맞다. 어그 실존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로마 사회의 상류층 인물이지 않았을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신자가 이제 어, 이데오빌레오라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로마 사회의 이 사람이니까 누가도 누가도 저기 이방인이고 이 사람도 이제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이방인 한 각하, 어떤 상류층 인사에게 이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전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방인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떤 그런 어떤 배려들을 많이 하죠. 어떤 배려들을 합니까? 서기관 라비 이런 표현보다는 율법사 선생님 같은 헬라식 표현을 쓰고요. 또 유월절 같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설명을 이렇게 좀더 친절하게 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어 다른 공간 복음서는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아담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대인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그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까지 이렇게 족보가 올라가고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 그 이방인 사역들의 그 어떻게 특징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누가복음은 흔들리는 한 이방인, 그리스인 구체적으로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편지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소문을 듣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누가가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 믿음을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쓴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걸 붙잡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우리가 생각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유대교 어, 유대인 이란 유대인 개종자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 개종자일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딱 배제할 수는 없어요 데오빌레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 이런 편지를 받게 된그 배경에는 배경에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믿고 있긴 한데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이 기독교가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 아니야? 예수는 그냥, 그냥 한 사람 아니야? 사대성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냥 훌륭한 일을 하고 어, 좋은 일을 한 사람 아니야?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 정말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될수 있나? 맞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누가가 그걸 다 잡아주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썼다라는 걸이 수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은 자신의 믿음에 흔들리는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책이다. 좀 따지고 좀 논리적이고 어떤 뭡니까 증거와 어떤 증언들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본인도 스스로 조사하고 살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믿도록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의심이 없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혹 여기 가운데 혹은 또 이제 뭐 나중에 나중에 방송으로 이 내용을 들으실 분들 가운데. 예전에 뭐 뜨거웠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긴가민가 하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심과 그 내용들이 들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단계를 내가 더 마치 대나무가 올라가다가 마디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야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때 이게 끊기지 않는 것처럼 대나무가 마디 없이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게 훅 휘어지겠죠. 마디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지만 꺾이지 않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의 마디마디가 뭘까? 저는 의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조사해서 살피고 묻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의 밑바닥을 그럴 수 있어요. 내 신앙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보고 읽으면 되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누가가 이쓴 내용이 의심에서 흔들리고 있는 어떤 한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지고 보면 데오 누가는 왜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데오빌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쓰게 된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대오빌로요 당신한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이 얘기를 왜 쓰겠어요? 누가가 아, 대오빌로가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어,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쓰는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몇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두번이나써 버리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진짜다 이거.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 여러분의 어떤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가지고 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와. 어, 들어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나는 잘안 믿는 사람인데,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의심을 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묵상할 때, 내가 정말, 어, 대오빌로가 만난, 그리고 누가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어, 읽으면, 들어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작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초판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그래서 1882년이죠. 이제 최초 이제 활자 성경이죠. 왜 썼냐?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고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쓴 이야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성경은 미루어, 이 미루어 살피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미루어 살피고를 영어로 보면 carefully investigated. 그렇죠? 주로 이제 법적인 용어잖아요. 조사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보면 그, perfect understanding of things. 이렇게 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다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밝히려고 한다.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그건 어떤 신화나 미신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작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 증언들의 얘기와 어떤 사람들의 얘기,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마치 법정 조사서처럼 이렇게 이 됐고, 그 다음 이렇게 됐고, 그죠 정확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성경 로론서나 이렇게 참고서를 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각 주제들이 있는데 뭐 뭐 왕이신 예수님, 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있잖아요. 누가 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말한다고 쓰여져 있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많이 강조되죠. 그럼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강조되려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갑자기 어느 날 뜬구름처럼 하늘에서 뿅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배신당했고 그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예수의 어릴 때 이야기, 뭐 예루살렘 올라갔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 나이가 들매달아서 뭐 지혜와 키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지더라. 이런 표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아, 나 지금 흔들리는데, 아, 나 지금 뭔가 믿음은 가졌는데 확신을 못하겠어"라고 할 때,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딱써 가지고 보내죠. 보낼 때 데오빌로의 이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붙잡아 주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만 해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는 잘 보여줘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반응과 의심하고 냉대하는 두 반응을 보여주면서 누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마땅히 보여야 되냐 그걸 이제 데오빌로에게 요구하죠. 읽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 이 오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놀라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냉대하든지. 뭐야 저거? 넌 어떡할래? 그러면 넌 어떡할래라고 할때 누가가 기대하는 답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열렬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본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우리가 기다려 왔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나를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약속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네가 정말로 믿는 믿음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었어요. 그래서 뭐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교 제가 뭐 여러분 얘기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이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예요. 기독교인인 거죠. 이게 나와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번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든 걸 던져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희생해서 따라 오라는 거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그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기냐 아니냐죠? 그렇죠? 따라 올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놀라워하면서 기뻐할 거냐? 아니면 의심하고 항상 이렇게 의심하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말, 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심하면서 평생 살아가면 나도 너를 의심하마. 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누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에요. 당신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누구 등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까?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이 없을 수는 없죠. 신앙성을 하는데 의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하는 흔들리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딱보줄때 뭐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조사한 내용,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와서 네가 살피고 너도 예수님이그 하신 행적들을 보면 너도 이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그렇게 했듯이. 와서 그가 행하신 일을 보라. 여러분, 뭐야. 세례 요한도 의심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의심했어요. 실장이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뭐라고 물었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세례 주고, 막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거 보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근데 하나님 의 아들 맞습니까? 그때 예수, 이제 제자들 예수께 보냈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의심 많은 놈. 응? 어?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줘라. 뭐 설득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냥 네가 보고 듣고 그대로 얘기해 줘. 그러면 되는 거야. 뭘 보고 말해 줘야 돼요? 맹인이 보고 못끊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서 말해 줘. 이걸 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할 수는 없어. 내가 의심이 들 때, 내가 예수님과 내 신앙에서 의심이 들때뭘 해야 돼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다시 큐티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믿음은 살아나요. 믿음의 불이 붙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의심으로 그 결론이 나버리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죠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을 뛰어넘는 사람. 혹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분 계세요? 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 때문에 믿기는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예배를 오고 우리 교회 예배 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마음이 뭉클해져서 그래서 교회는 오긴 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교회를 나오고 내가 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매번 걸려 넘어지시는 분, 어려운 일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시는 분. 이제는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한테 보내서 내가 진짜 당신을 믿어도 돼요? 이 얘기잖아요. 이제는 그거 청산하잖아요. 뭘 통해서 이 누가 복음을 내가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의심이 들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배너,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알며 옛날 사람이죠?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작가가 루 윌리스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이제 책을 벤허를 이제 영화로 했잖아요. 근데 그루 루 윌리스라는 분이 그 미국의 뭐 변호사였고 주지사였고 뭐 북군의 이제 장군이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의심이 드냐? 루 윌리스를 생각해라. 그 벤허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본인이 똑똑하니까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독교를 박살 내야 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써야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이제 찾고, 이제 그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썼는데, 1장을 썼는데, 2장 첫 페이지를 쓰는 그, 그 시점에 가서는, 결국 자기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걸 깨닫고, 무릎 꿇고, 나의 주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 쓰기, 새로 쓰기 시작한 책이 이제, 벤허. 벤호. 그 벤허의 이제 부제가 예수 이야기라는 이제 뭐 그런 부제가 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의심이 들고 뭐 그럴 때, 그 조사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없애려고 쓴 책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을 쓴루 윌리스가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이 예화는 굉장히 은혜로운 예화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 루 윌리스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좀 미, 신앙이 미지 뜨끈뜨끈한 그런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냥 감리교인이었고, 근데 이제 그 배너를 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사실 유무 상관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옛날에 뭐, 예화도 많이 쓰고, 아마 제가 쓰는 예화의 많은 부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정, 뭐, 근본을 알수 없는. 그러나, 들으면 은혜로운 이야기. <laughs> 뭐. 근데 참 이게, 누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그 놈부터 자세히 살펴. 예화 하나 쓸 때도, 루 윌리스 이 사람이 진짜 엔티였는데 안티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쓴게 베너인지 아닌지. 근데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조사는 했지 않았겠어요. 베너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렇게 앤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쓴게 이제, 어 배너였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뭐, 막, 극심한 안티여서 내가 뭐 기독교를 파헤쳐 볼 거야.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있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야? 나도 진짜, 뭐, 누가 보고, 뭐 혹은 뭐, 배너든, 뭐, 아니면 뭐, 나의 뭐, 어떤 글이든,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다른 사람이 해준 얘기 듣고 그걸로 내 신앙을 어떻게 평생 꾸려나가겠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어떤 어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귀잡아 당기는 대로 가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른은 내가 여기에 내 발로 서 있어 이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마가, 마가래기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두 반응 진짜 믿을 거냐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올인할 거냐 이 반응이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누가복음은 이 이렇게 보면 표로 보면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그 공생의 이전 그리고 공생의, 그리고 공생의 말기,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 어 출생에서 세례까지가 이제 4장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공생의 전반부, 후반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9장에서 19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리적인 부분들을 어 가지고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그당니까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의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가운데 이 굵게 쳐져 있는 이 여행 부분이 누가복음의 어떤 중심 단락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굳이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 갈릴리 여행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의 어떤 차이점, 구조적인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는 이렇게 안 나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사이사이에 나눠지는 어떤 그 표현들이 있었어요. 성경구절들. 그게 뭐였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추억같은 마태복음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이제 남은 시간은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에 나갈 때좀 가져야 될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싶어하냐? 첫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있는 그 빽빽하게 쓰여 그 있는 숫자는 어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나와 있는 이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어떤 그, 뭡니까, 어린 시절도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그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쑥 떨어진 게 아니라 어린 시절 통과하시고 젊은 청년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에 들어갈 때 사탄의 유혹을 저항하고, 그죠? 그걸 뭐, 단꿈에 그냥 뭐, 유혹 같은 거, 뭐,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아니라, 그세 분의 유혹을 또 이렇게 통과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섞여 계시고, 만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자기가 뽑은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그죠? 그리고 일반 범죄자처럼 판결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삶 안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자격을 갖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제 이걸 누가는 우리에게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다 왜요? 왜이생진물이 되셔야 되죠? 나를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처럼, 그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신이 죽을 수 있나요? 신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도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되나? 그게 또왜 사람으로만 안되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셔야 되나 이거는 반인 뭐 반신 뭐 어떤 그리스 신학의나는어 데미갓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뭐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뭐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단이 나와요 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뭐 조금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어 그런 건 저는 잘 모르니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또 이런 얘기 하면 꼭 메일이 와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구장에 보면 이제 그 변화산 장면이 나오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둘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변모되시는 장면이 이제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소리였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사실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 메시아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로 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그 뒤에 뭐 엘리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한 선지자. 구원자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똑같은 그 표현이 그대로 있는 걸 봤을 때아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사실 오늘자 본문이에요 큐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큐티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오른척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변모하시는데 옆에 두 명이 나타났잖아요. 누구였죠? 그렇죠. 다큐티 우리는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 그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가리키고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했던 그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옆에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 구약 성경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오늘자 그 큐티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항상 해보면 나타나서 나눈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설명을 해요 뭘 얘기했어요? 그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해놓고 설명을 별세하시는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그세 번째 번을 보면 별세하는 거를 떠나가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이제 그세 사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뭐냐? 떠나갈 떠나가심이다라고 해요. 별세한다. 그러니까 죽을,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별세한다라는 거는 이제 죽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단어지만 사실은 이 원문은 엑소더스예요 떠나가심이 뭐냐면 출애굽이 엑소더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그 권세로부터 구출해내는 게 엑소더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그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엑소더스하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켰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오신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곧 그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엑소더스 시킬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떠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이해 못하죠. 방금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마.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이 기독교가 뭔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맨날 초막새 타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새을 짓고 그래서 그냥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그냥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항상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같은 거. 그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무슨 일이 있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아들이 막 그런 사건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요. 구원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인류라는 이건 결국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이걸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인물이, 어떤 한 영웅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 이 인류를 구원해 줄수 있나? 이 악하고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역사인데, 그 역사 속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적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굉장히 뭐 놀랍고 섬뜩하고 하여튼 너무 대단한 영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을 기다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적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에 이제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초막색 타련하면서 여기서 초막색을 지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뭐, 뭐, 위해서, 뭐 이렇게 타령만 하고 있겠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더큰 이야기잖아요. 변화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게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어떤 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렇죠? 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다라는 이야기, 그 흔적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신도 믿어, 나도 믿어.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두 번째 역사, 누가는 의사 이면서 역사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연관해서 계속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누가는 왜 그랬어요?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가 미신이나 신화처럼 보이거나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증인 증인들의 증언을 계속 내세우면서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보냈어요. 설마 여기 아직도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냥 어떤 그 예수를 좋아하는 어떤 그 기독교를 좋아하는 어떤 그 예수의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 인물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없었던 건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조장하고 날조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예수 이야기다라고 설마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뭐, 구, 그뭐 국기 이렇게 여러 나라 국기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애랑 장난치고 놀면서 야 이게 이스라엘 국기야.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라야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 왜 놀라냐? 아빠 이게 진짜 있는 나라였어요. 이러는 거야. 자기는 이스라엘이 상상 속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나 봐요. 그니까 뭐 아담과 하와 나오고 뭐 있잖아. 이러니까 설마 이게 진짜겠어? 근데 이게 이스라엘 국기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아빠? 너무너무 놀라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안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목사님, 이 성경이 진짜 믿을만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뭔가 좀 날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뭐야? 추천하는, 어,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어, 책을 어, 좀 참고하시면 어, 좋지 않겠나.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이제 무신론자였죠?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 날조된 걸 저렇게 믿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널리스트니까. 그걸 이제 찾아다니면서, 과연 성경은 믿을만 하냐. 예수는 믿을만 하나그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한게 이제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사실 위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은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나 의문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시 한번 누가 복음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는 어 2월달 또 3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누가복음의또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 소외된 사마리아인, 멸시받는 세리,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 말은 말을... 그 당시에 주류 계층이 아닌 거죠. 나병 환자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개취급했던 족속 세리 사람도 아니죠 여자들 어린이들 사람으로 치지 않았죠 그래서 오비 이어할 때도 오천 명은 누구 오천 명이에요 남자만 오천 명이에요 그 당시 기술 방식인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뭐, 어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앉아서 오명이어가지고막 먹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세요한 명, 두 명, 세 명, 어, 사람이 아니고, 어, 다섯, 여섯,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보음에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자들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했는데 또 누가 있냐 악기를 쫓아내신 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어떤 여자들도 열, 열두 제자와 함께 그래서 누구냐 막달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린 마리아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여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지금 써놨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같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당에서는 뭐 남성 여성 분리되어 있고 남자들만 또 당시 뭐 우리 뭐 목사님도 설계하셨지만 랍비들의 가르침을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뭐 마리아 마, 마르다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자신의 소유로 섬긴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기술된 걸 읽을 때 사람들은 되게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존여비라는 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상놈, 뭐종 그죠? 양반 이런 걸로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인격과 인권을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넌 종이야, 넌, 넌 쌍놈.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런 일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처음에는요 그 기록에 보면 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양반들이요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갈라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갈라가지고 여자, 그리고 상놈이 이쪽에, 그리고 양반들은 이쪽에, 그렇게 이제 예배 드렸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정, 백정 출신이 아마 이제 되니까 거기에 이제 기분 나빠서 양반들이 많이 나가고, 교회를.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랬,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그, 창조자가 만든 창조물이라는, 그죠? 이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봤던 시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나병 환자, 세리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이등 시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세대 어떤 면에서는 편가력이 되어 있고, 편견과 여전히 아직도 이뭐라까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적으로만 복음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 믿고 나만 충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꾸는 거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지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그 영혼 구원하는 것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단 하나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원칙은 새로 정해졌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하나님 자녀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지위가 없죠. 교회 공동체는 부함과 처남 어떤 돈이 없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으로 선호를 바라보는 거죠.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어떤 살고 있는 집, 어떤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그걸 보고 교회 안에서 뭔가 편향이 일어나고 편견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시작할 때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그게 뭔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지위로서 이렇게 뭔가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데오빌로가 한 신자가 되어서 이제는 데오빌로여 이런 건 각한데 여라고 부르는 건 형제여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주 저는 의미 있는 묵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건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호칭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당신을 형제, 자매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공동체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그냥 그 모양만 보고 따라하려다가 망한 거잖아요. 예수 정신이 없고,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없는데,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떤 공산,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나누고, 누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공동체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됐으니까. 진짜 피가 흐르죠?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조폭 비슷한 것 같아요. 피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 형제님 부르고, 거기도 형제 뭐이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형제 부르고, 자매 부르고. 조폭이 조폭, 우리 들어오면 못 나가. 거기는 손가락 자르면 나가지만 우리는 다 잘라도 못 나가요. 우린. 이 공동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여기 들어올 때, 조건, 지위, 자격들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어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 내가 좀잘 사는데, 내 옷을 봐봐, 내 옷에서 뭔가 드러나지 않아?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기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기오.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 이 천하에 그 당시 완전 매국노, 그죠? 로마에 붙어서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건 충격인 거죠. 사마리아인 이야기 충격이에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누가 보고만을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설령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로 원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이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너는 아닌 것 같아. 언제나 가난한 자, 사회에서 멸시 받는 자, 상처받은 자,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연민을 표현하셨어요. 연민. 그래서 언제나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누가는 보여주고, 그 당시에 그 부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이돈 많은 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아까 얘기했던 그 경계, 그죠?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으로 여기는, 그걸 경계하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을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이 물질주의와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나?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그 우리 드림 장학생 있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실은 큰 액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이렇게 다줄 수는 없으니까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읽으면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힘들어 하면서도 여기에 매여서 사는 게 있어요. 나도 등달아 돈돈돈 돈, 돈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재정적 안, 안, 안정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의 목적은 결국은 안 아프고, 그죠? 실패 안 하고, 내 아이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60대 쓸때 편안한 노후생활 20년 사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좀 슬픈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무병장수 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는 거라면 그게 예수님의 시선일까? 그게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일까? 세상을 향해 눈물 을 짓던 그 예수님의 마음일까?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오늘 절약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오늘도 힘들지만, 직장이 나가는 이유는, 그래, 내가 그래, 참자. 참고, 60다 됐을 때, 내가 이제 은퇴할 때, 그래,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연금 넣고, 이제 적금 넣고, 이제 노후 생활 좀 보장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60, 70 됐을 때그 이유가 뭐 요즘 뭐 길어, 뭐1 0 0세 산다고 치면 뭐 30, 뭐 길면 40년, 그죠? 뭐 짧으면 20년도 아니겠어요? 그 20년 내가 좀 편하게 하려고 이 평생을 애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일하고 절약하고 안 쓰고 안 먹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결국은, 결국은 평안한 노후 생활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요. 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 오늘 내가 돈 모으는 이유도 하나예요. 그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아니에요. 내 노후 생활이지. 나중에 내가 없어 보인다. 근데 힘들어진다. 무병장수가 인생의 꿈이 되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줄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파이프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상처 있고 권리를 박탈당한 그들에게 내가 뭘 흘려보내줄 수 있나. 언제나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 결국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반경 뭐 5km로 이렇게 경하면 되겠습니까? 10km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아도 나에게 도움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겠나.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얘기해.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은혜래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이게 은혜 grace, amazing grace, 그죠? 이건 그냥 다 좋고 잘생기고 번듯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레이스죠. 이건 어떤 거예요? 노숙자, 뭐 이사막이에요? 뭐지? <laughs> 하여튼 뭐 여기 주사잖아요. 이게, 뭐. 이게 그레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레이스를 넘어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교회 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멸시받고 박대받고, 그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요. <laughs>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말 추,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자, 마지막 기도. 어, 누가 보금에서는 기도가 많이 강조됩니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도요, 기도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간청하는 친구 이야기, 또 간청하는 과부 이야기, 또 바리세인과 세리의 어떤 비교되는 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도요, 계속 기도의 내용을 삽입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배반당하는 밤에도 시종일관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자들 선택하기 전에 12명 선택하기 전에 밤새 그 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하고 마태복음에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하는 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아,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원리를 참 많이 이렇게 어, 깨달을 수 있는데 어, 대표적인 네 가지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쭉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기도죠.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 보면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두 파트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 기도할 때 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 뭘 구해야 되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 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재용서 받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죠? 나라의 개념은요, 여기에 누구 말이 법이냐 아니에요? 어느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어떤 왕이 다스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영토는 어디까지 해요?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법이 통용되는, 그죠? 저쪽 때는 그, 거기가 자기 나라인 거죠. 왕국인 거죠. 킹덤인 거죠. 내 왕국인데 아무도 내말 듣지 않아. 자기가 소견에 오른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해. 어떻게 자, 그, 그 나라 백성이겠어요? 그 왕의 신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당신의 말이 법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맥락에서 먹고, 용서하고, 그죠? 모든 거 그래서 사도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당신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두 번째 음, 좀 긴데,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밤에 친구가 막 찾아왔어요. 좀 도와달라. 지금 사람이 왔는데 줄게 없으니까 너좀 줘. 그랬더니 여기서 뭔 소리 하냐. 좀 괴롭게 하지 마. 문은 이미 다 쳤고, 애들은 지금 다 누웠고, 일어나 줄수 없다. 근데 친구로서는 안 줘도 간,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줄 거다. 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걸 기억하세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기도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했다가 안 주네? 그럼 마, 말고 다른데 가가지고 여기 떡 있나 이러지 말고 그집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집 두드리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보고 맨날 그거 있잖아요. 아빠 100원만 주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100원만, 그안 줘요. 뭐, 아버지가 뭐,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이 어디있어요안 줘. 근데 이제 아빠 100원만 이렇게 몇번 얘기했어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주나 보다를 갔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어른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애들은 어른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어른예배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예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날 방에 있는데, 얘가 와서 난데, 100원만 줘 이러더라. 그래서 두 번을 거절했더니 얘가 가드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줄 텐데. 참아쉽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다음에 아빠한테 가면 아빠 100원만 안 줘. 100원만 주세요. 안 돼, 없어. 줄 때까지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얘완는 그냥 설거용으로 쓴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들에게 은혜 주려고, 그냥 뭐세 번째 하면 내가 줬을 텐데, 얘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라. 그 이제 의미로 한것 같은데, 설마 그걸 내가 듣고 적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이 있잖아요. 얘왜 이래? 어? 못 되는데 왜 계속 달래는 거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자세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걸 비유로 이제 설명한 게그 과부 이야기예요. 과부, 그 불이한 과부. 아, 불이한 과부래. 불이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laughs> 이제 그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지탱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지탱할 힘이 뭐예요? 장차올 이 모든 일, 이제 환란이잖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데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올이 모든 일이니까, 고난 당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 당하면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철야 나오고,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고, 그때부터 특세.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금요일 나오고, 지금부터 수요일 나오고, 지금부터 하루의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장차 올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능이 피하고 능이, 이 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 앞에 서도록 내가 주님 만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정신 놓고 있다가 주님 갑자기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최고의 수단이 기도라는 거죠.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심받고 잘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이게 예수님이 인기 절정일 때잖아요. 그죠? 엄청 바쁠 때 소문이 막 퍼졌어요. 와, 예수라는 슈퍼스타가 있어. 그래서 막, 막, 막 일도 많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물러가셔야 돼요. 물러가야 돼. 돼요. 잘될때 물러나셔야 되죠. 잘될때기도의 자리로 물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쁠 때 내가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빌 하벨스 이 목사님이 쓴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이 사실 맞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 그죠? 그리고 평소에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환란 환 생겼을 때막 뜨거운 거다 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기도의 내공을 평소에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해요. 물어 물어보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해요. 그러나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해. 그냥 길 가다가도 기도한대. 운전하다가도 기도한대. 좋죠. 그러나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정한다라는 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학원에 등록했다라는 건 그때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시간에 학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죠. 학원 다니는데 남는 시간이 올게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무조건 옵니다. 등록 받는데, 그래서 어느 타임에 오실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정할게요. 이런 누가 받아줘요? 시간 딱 정하고 그 시간에는 오는 거죠. 기도 다 하세요. 그러나 시간 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몇분 분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시죠? 기도 오래 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어, 김집사, 기도한다. 근데 엄청 짧게 기도한다. 와서 앉으려는데 이미 일어나고 없어. 뭐 이런 뭐두 번째,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 깨어있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어려운 일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묘하죠, 여러분? 왜, 목사님, 저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할 타입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러나, 깨어있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 혹시 없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하나님은 나를 기도시키실 거예요. 깨어있게 하려고. 근데, 평생 고난받으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 나를 깨우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근데 사람은요,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또한 케이스 더 있을 때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냐?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기도해요.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저는 인생이 고난받으면서 깨어있는 인생이 있고 사명 앞에 자각하고 깨어있는 인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어쨌든 주님은 여러분을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려고 뭔가를 쓰실 건데, 깨어서 기도하려고 고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명을 받으셔야 되죠. 사명을 내가 뭘 위해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한다. 그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사실은 복음서였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같이 봤던 것처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잖아요.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뭐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웃사이드였던 건 분명해요. 뭔가 이렇게 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연관도 없고 분깃도 없는 이 사람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무려 누가복음 사도행전 52장에 걸쳐서 내용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편지 한장쓴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렇게 긴 내용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구할 사람인데 내가 뭐 대우빌런도 하나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바울하고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날 거야. 한 흔들리는 영혼에게 이긴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름 없는 한 이방인 고위 관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편의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데오빌로만 받았습니까? 결국은 그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사랑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사랑했고 한 사람을 배려했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게 됐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한 거예요. 데오빌로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누가가 그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제쳐놓고 그 편지를 썼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세요. 나한 명을 위한 러브레터인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지구상에 온 인류가 없고 나한명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 오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뭐 지구상에 몇억 있죠? 예? 70억? 확세어봤어요 70억! 70억 있으니까 70억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만 하죠. 와서 막 십자가. 근데한명 있어 딸라. 뭐나 하나 있어 김인용너데죄 때문에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예수님 오실까요? 오실 거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 있어도 내가 와서 널 위해 죽으마. 이게 누가복음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구장 십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들이 아니라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어질린 자 아닙니다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왜 왔어요 잃어버린 자너 찾아 왔다 내가 내가 너 구원하러 왔다 이게 누가복음이고 이게 성경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 어, 묵상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예수님의 흔적과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 누가가 조사하고, 발견하고, 확장한 그 내용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누가의 그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믿음과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 하나를 바라보시고, 세상에 너 하나 있어도, 나는 너 하나 위해서 오마.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아 말씀하심을 압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음,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